시편 1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구차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약 350회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복을 받은 분이 있고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또 합니다. 때로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건강의, 육체의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배경이 참 좋습니다.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복은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 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병에 들지 않습니다. 장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물복은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한 복은 받았는데, 육체의 건강의 복은 받았지만 늘 경제적으로 전전긍긍합니다. 끼니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복을 받았는데 건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많은 재물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입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복도 받았고 건강복도 받았는데 자식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자식이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복은 받았는데 재물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부부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평생 같이 가고 싶었는데 백년 해로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다짐했는데 중간에 실패해버렸습니다. 만남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분해간 만남이 있고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복일까요?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참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가장 행복 중에 행복, 복 중에 복, 이 복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남으로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의 길로 가게 되고 행복한 만남은 반드시 나에게 평생 행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던 이 복, 그리고 나는 타고나면서 이 복을 받고 타고났는데 전혀 다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받지 못한 그 복을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이 복을 내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릇인데 나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 가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한 가정을 가졌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의 생활이 가정을 가지면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복이 왔을까요? 아내 때문에. 또 반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 불우하게 살아오다가 참으로 귀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한 주의 종을 만났더니 나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을 만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종이 또한 귀한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 평생이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아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을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늘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 성경은 창세기 13장 6절에 그들이 재물이 엄청난 재물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 만큼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 복을 받았을 때 롯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롯에게는 행운의 만남이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별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우시기로 작정하셨던 소돔을 향해서 그는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남의 아름다운 만남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을 누렸는데 이 사람과 끊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이별하는 순간, 떠나는 순간 그 복은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17살 된 요셉이라는 이 소년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산 이 노예는 돈을 주고 산 이 사람이 주인이 그를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써다 버려버리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나라의 바로왕의 다음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이었습니다. 이 시위대장이란 말은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이 사람 집에 팔려간 이 노예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근데 이 열 가지 재앙이 왜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이 바로왕 시위대장은 우상을 섬기는데 한두 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무수한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의 본토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 복이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그 가정에 때로는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며느리이며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이 내려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일 수가 있고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만남,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보디발 집에 복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보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 집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아론이 태어났던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노예 집안에서 모세 아론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적으로 교회를 얘기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헌신합니다. 교리에서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조상들이 수고를 통하여 1500년 동안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론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집안은 무려 역사가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집안에서 아론을 초대 제사장으로 세우시더니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 가정에서 아들만 태어나면 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 집안은 조상 때문에 이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라파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란 뜻은 어머니의 수고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머니의 수고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 야베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를 기도합니까? 다섯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 주시려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셔서 네 번째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다섯 번째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무슨 일을 했다는 그런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 기록하기를 야베스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이 아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베스 같은 아들의 축복을 약속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지는 가정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가정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가정 그리고 근심이에서 벗어나는 가정 환란에서 벗어나는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집에는 이 중풍병 하인은 예수님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든 이 하인의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고 대신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투병생활하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 아니면 요양원에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누가 나오셨습니까? 백부장의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심정으로 주여 고쳐주세요 할 때에 주님은 집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백부장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 귀신 들린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믿음 때문에 딸이 치료될까요? 어머니 믿음 때문에. 이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반드시 이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반드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 때문에 한숨을 쉬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무리도 넘어지고 부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아버지 믿음 보시고 간질병 걸린 아들이 치료됩니다. 이런 일련의 성경은 왜 이렇게 무수하게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믿음 가지고 내 가족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인수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반신을 전혀 서지 못하는 불구자 중에 불구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량을 해서 몇 푼씩 던져주는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쩌면 이 가정의 생계 수단으로 이 사람이 그곳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나 있습니다. 자신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은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몇 푼 구걸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성령을 받았던 주의 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종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자신이 일어나리라는 의지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주의 종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주의 종과 성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가족이 가장 행복한 나에게 복을 가져오는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40여세라 했습니다. 어쩌면 하반신은 서지 못하지만 머리가 대단히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체만 서지 못할 뿐이지 40여세면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구의 만남입니까? 주의 종과 성도의 만남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누가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들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환상적인 성도와 주의 종의 만남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 영적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 그 가운데 내가 이제는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의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어떤 혈통, 그 혈통이 어떤 것인가요? 가난의 혈통, 어쩌면 슬픔의 혈통, 결혼과 고통만 가져오는 이런 가문에서 내가 설령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정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 탓할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이 12명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나도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으며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축복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은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에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요? 더하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해졌습니다. 합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더하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뺄셈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걸 더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오직 예수, 구원의 주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말은 이러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 중보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졌고 지옥 가는 인생의 천국의 인생을 바꿔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이 가시든지 복을 나눠주시는,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내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